안녕하세요, 여러분. 해외 주식도 알기 쉽게 알려드리는 시간, 글로벌 한 리포트입니다. 이 시간에는 해외 주식과 그리고 영어문 글로벌을 어떻게 활용하는지 알려드리고 있는데요. 오늘은 제가 1달러만 가지고 있어도, 그러니까 이 1달러만 가지고 가도 행복한 고민을 할수 있는 장소에 여러분들을 데리고 가 보려고 합니다. 먼저, 미국판 다이소라고 불리는 달러트리에 가볼 건데요. 달러트리, 1달러 한 장만 있어도 고를 게 정말 많은 곳이거든요. 미국에서는 이렇게 달러트리가 있고, 달러 제네럴, 그리고 패밀리 달러, 이렇게 3대 할인 잡화점이 있는데요. 2015년에 달러트리가 패밀리 달러를 인수를 하면서, 이제는 달러트리와 달러 제네럴 둘이만 경쟁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달러트리는 월마트 같은 대형 마트에도 입점이 돼 있고, 1인 가구가 늘어나면서 지금 지속적인 성장을 이뤄가고 있는 회사입니다. 달러트리는 할인 잡화점 체인을 운영하는 기업으로 1달러 정도 되는 먹거리나 그리고 기타 잡화품들을 판매를 하고 있는데요. 1995년에 나스닥 시장에 상장이 됐습니다. 영문 글로벌에서 좀더 자세하게 알아볼게요. 영문 글로벌에서는 해외 주식 현재가 2010 화면에 들어가시면요. 해당 종목에 대해서 모든 정보를 알 수가 있어요. 자세하게 알아볼 수가 있다는 건데요. 먼저 종목 코드 달러트리니까 이렇게 기억해 주세요. DLTR. 달러트리 이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달러트리라고 검색을 해보니까요, 경기 소비재로 분류가 되어 있고, 그리고 시가총액은 251억 US 달러, 한화로는 27조 원 정도가 됩니다. 여기 보시면 뉴스도 보실 수 있고요. 그리고 역시나 주가 등락률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종목에 대해서 좀더 자세하게 알고 싶어서 여기 귀를 눌러 보시면요, 종목 분석을 보실 수가 있거든요. 자, 종목 분석에 들어가 볼게요. 자, 보면 1달러로 고정된 다양한 상품을 주로 제공을 하고 있다고 하고, 미국이나 캐나다 이런 북미 지역에 가게를 가지고 있습니다. 북미 지역에만 지금 가게 15,000개가 넘는 매장을 가지고 있어서 사실 미국이나 캐나다 곳곳에서 볼 수가 있는데요. 여기 보이시죠? 달러트리가 있고, 아까 패밀리 달러를 인수를 했다고 했죠? 달러트리와 패밀리 달러 이렇게 두개 분야에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 자세하게 회사 소개도 확인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달러트리는 말씀드린 것처럼 1달러만 가지고 가도 살수 있는 제품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생필품이라던가 식료품의 가격이 일반 마트보다 2에서 40% 정도 저렴한데요. 달러트리는 이렇게 미국이나 캐나다 곳곳에 있기 때문에 알뜰 구매를 원하는 사람들, 그리고 1인 가구들이 많이 찾으러 간다고 해요. 그러면서 지금 달러트리도 성장성을 계속해서 늘려가고 있는데, 2015년부터 2019년까지 지난 5년 동안에 연속으로 매출이 증가했고요. 그리고 그 5년 동안에 계속해서 매장의 투자 규모도 늘렸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달러트리의 실적은 어떻게 나왔을지 또 궁금한데요. 코로나19 유행하는 기간 동안에 저렴한 식료품이나 또 기타 필수품에 대한 구매 수요가 늘면서 실적이 잘 나왔습니다. 3분기 실적이 잘 나온 건데요. 3분기 매출을 보면 61억 8천만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해서 7.48% 상승했습니다. 평균 기대치도 넘어섰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기사나 아니면 증권사 리포트도 역시나 2010 해외 주식 현재 화면에서 달러트리라고 검색하시면 옆에서 이렇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3분기 실적에 따라서 주가도 함께 상승세를 보였다라는 기사들도 찾아볼 수가 있었고요. 아무래도 코로나19가 한창이던 1분기와 2분기에는 오프라인 매장을 열때좀 힘들기 때문에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었어요. 하지만 3, 4분기에는 좀 실적도 잘 나오면서 이를 극복을 했다고 하는데요. 낮은 단가를 계속해서 유지를 했었고, 임대료가 저렴한 근교 쪽에 매장을 오픈하는 식으로 이 시기를 좀 극복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패밀리 달러와 달러트리에 이번에는 매장별로 한번 매출 추이를 볼 텐데요. 아까 들어갔던 이 주식 종목 분석 있죠? 여기서 다시 볼게요. 자, 여기 들어와 보면 지금 매출 구성이 나옵니다. 여기 매출 구성을 보시면요, 달러트리가 있고 패밀리 달러 이렇게 나눠져 있죠. 보면 근데 사실 큰 차이가 없습니다. 거의 지금 절반 정도를 각각 나눠서 가지고 있는 상태고요. 국가별로 봤을 때는 아까도 얘기를 드렸듯이 달러트리는 북미 지역 쪽에만 매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100% 북미 쪽에서 매출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코로나19도 잘 극복을 했다고 하고 3분기 실적도 잘 나왔다고 하는데,
하는데 달러트리 그러면 배당은 안 주나요? 하고 궁금하실 수 있는데요. 달러트리의 배당 수익률도 확인해 볼 수가 있죠. 2653번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는데 일단 달러트리 같은 경우에는 배당을 주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 배당 수익률도 0%로 나오고 있죠. 배당을 아직까지는 주지 않고 있다는 점도 함께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주가를 한번 체크해 볼게요. 영업문 글로벌에서는 0601 화면 들어가시면 종합차트 열어볼 수 있는데요. 여기서 아까 티커 알려드렸죠? DLTR, DLTR로 들어가시면요. 이렇게 차트를 열어볼 수가 있습니다. 자, 달러트리의 차트를 쫙 펼쳐서 볼게요. 지난 3월에 코로나 때문에 아무래도 타격을 받았기 때문에 이때는 60달러로 최저점을 기록을 했고요. 그리고 나서 회복세를 보였고 실적이 또 잘 나왔고 최근에 지금 12월에도 최고가를 또 기록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현지 시간으로 1월 5일 기준으로는 107US달러 선에서 마감했다는 것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먼저 미국판 다이소라고 볼 수 있는 달러트리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이번에는 제가 중국으로 가볼까 하는데요. 중국판 다이소죠. 바로 미니소에 대해서 알려드릴게요. 미니소는 처음에 등장했을 당시에 저는 딱 보고 저거 다이소 같으면서도 뭔가 유니클로 같으면서도 무인양품 같은 느낌인데 라는 생각을 받았던 그 기억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국내에서 종종 볼 수 있기 때문에 미니소는 많이 익숙하실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미니소는 중국 기업이지만 뉴욕 증권거래소에 상장돼 있습니다. 먼저 티커부터 알려드릴게요. 미니소는 MNSO, 미니소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는데요. 제가 아까 2010 화면 들어가시면 확인해 볼 수 있다 했죠. 직접 한번 검색을 해볼게요. 자, 2010 해외 주식 현재가창에 들어와서 티커를 검색해 봅니다. MNSO 이렇게 검색을 하시면요. 미니소에 대해서도 자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미니소는 좀 비교적 최근에 상장됐거든요. 2020년 10월에 상장이 됐고 뉴욕 증권거래소에 상장이 되어 있으면서 지금 시가총액은 60억 US달러고요. 한화로는 6조 5천억 원 정도입니다. 자, 미니소를 보면 중국 같으면서도 일본 기업이 아닌가 약간 헷갈리기도 했었는데요. 중국의 청년 기업가랑 일본의 디자이너가 힘을 합쳐서 만든 글로벌 라이프스타일 스파 브랜드라고 합니다. 미니소는 82개국에 약 3,600개의 매장을 운영하고 있고요. 그리고 미중 갈등에도 불구하고 성공적으로 IPO를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2020년 10월에 상장을 딱 했고요. 미니소는 상장을 통해서 당초 계획했던 것보다 더 많이 6억 800만 달러의 자금을 확보를 했습니다. 한편 미니소는 우리가 이름만 들어도 알만한 그런 굵직한 기업들로부터 투자를 받았는데요. 텐센트도 이 미니소의 자본을 지분을 일부를 또 보유하고 있다고 하고요. 미니소는 또 여러 기업들과 콜라보레이션을 진행하기도 했는데요. 미니소의 장점이 바로 이거예요. 무조건 베낀다가 아니라 디자인을 직접적으로 디자이너로 고용을 하기도 하고요. 이렇게 콜라보레이션을 통해서도 예쁜 디자인을 가진 제품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미니소는 북유럽 출신의 디자이너도 대거 영입을 했고 2019년에는 디즈니 그리고 헬로키티와도 콜라보레이션을 진행했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미니소에 가보면 진짜 디즈니, 진짜 마블 이 디자인 그대로의 협업 제품을 만나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미니소는 저렴한 가격과 탄탄한 디자인을 기반으로 해서 해외시장 점유율을 계속해서 늘려가고 있는 상황인데요. 미니소의 계획은 상장 이후에 전 세계에 더 많은 매장을 갖는 거예요. 앞으로는 런던 그리고 이탈리아, 헝가리 등에서도 매장을 오픈하겠다라고 했었고요. 실제로 2020년 12월 6일에는 아이슬란드에도 매장을 냈다고 합니다. 제가 이거는 기사를 찾아봤거든요. 자, 한번 볼까요? 구글에 검색을 해보니까요. 이렇게 보도자료가 나왔습니다. 자, 여기 사진 보이시나요? 미니소가 아이슬란드에 오픈을 한 거예요. 12월에. 그래서 지금 많은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이 가게는 뭘까 하면서 써서 보고 있다는 것도 볼 수 있고 미니소는 이렇게 보면 로고 보이시죠? 여기에 빨간 색깔 종이봉투에 미니소 그리고 웃는 표시 같은 게 나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사진까지 확인해 봤고요. 이번에는 제품별로 매출 비중을 한번 볼게요. 자, 미니소도 마찬가지로 여기 기를 누르시면 종목 분석을 볼 수가 있습니다. 미니소의 종목
종목 분석을 한번 들어가서요. 제품별로 매출 비중을 보겠습니다. 자, 매출 비중을 보면 라이프스타일 제품이 있고 그리고 클로딩 프로덕트 이런 의류 제품도 있고요. 가구 같은 제품들도 있는데 주로 라이프스타일 그러니까 좀 소소한 제품에서 많은 매출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지금 국가별로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국가별로 보면 중국에서 가장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부 아시아 지역들 또 미국에서도 매출 비중이 나오고 있어요. 미국에서의 매출 비중은 13% 정도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배당도 궁금해지는데 역시나 미니소도 배당은 지급을 하고 있지 않은 상황이고요. 자, 이번에는 그러면 종합 차트를 한번 열어볼게요. 주가를 확인해 볼 텐데요. 주가는 제가 아까 어디서 볼 수 있다고 했죠? 영웅문 글로벌에서는 060에 들어가시면 종합 차트 열어볼 수가 있고요. 여기서 미니소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미니소는 비교적 최근에 상장이 됐으니까 이렇게 그래프를 확인해 볼 수가 있는데요. 미니소의 그래프를 쭉 보면요. 역시 지난 12월에 크리스마스 이브에 31달러로 최고치를 기록을 했고요. 1월 5일 기준으로는 26달러 선에서 마감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중국판 다이소인 미니소에 대해서도 자세하게 공부를 해봤어요. 이렇게 해서 오늘 달러트리와 미니소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유의사항이 나오는데 유의사항 길지만 중요하니까 꼼꼼하게 읽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해서 이 1달러만 가지고 가도 행복한 고민을 할 수 있는 곳들 달러트리와 미니소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오늘도 영웅문 글로벌을 알아가는데 유익한 시간이었길 바라겠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돌아오도록 할게요. 다음에 다시 만나요. 안녕. 키움증권에서 펀드 살 땐 누구나 선취 판매 수수료 0원.